러시아 출신 가수 이버람이 최동화의 자살에 충격을 받았다. 말할 수 없이 슬프다. 러시아 출신 가수 이버람이 최동화의 자살에 충격을 받았다. 최동화는 27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과 소속사는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이보람은 2008년까지 최동화와 연애했었다. 이보람 소속사 코어 콘텐츠 미디어는 27일 이보람의 심경을 대신 밝혔다. 이보람은 기사로 알게 됐다면서 말할 수 없이 슬프다. 사흘 전 문자를 받았는데 답장을 못했다고 말했다. 최동화는 2008년까지 SG 워너비에서 활동했고, 2009년 11월에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그러나 목이 아파 1년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지난해 9월엔 자신이 작사, 작곡한 미니 앨범 D로 활동을 재개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